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어반스케치 수업입니다. 네. 아, 지금 학생들이 오고 있는 중이어서 다 오면은 시작을 할게요. 한 10분 정도는 기다리면 넘게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5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 찾아오는 길이다 어려울 수 있고요. 혹시 또 그 일주일 사이에 건강에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편한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일단은 모니터 보이는 자리에 앉고 나중에는 이제 실습할 때는 아무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뭐 사실 어디에 앉아도 모니터는 다 보여요. 뭐 저런 구석 같은 데는 재료 넣는 데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터치스크린. 이 전자칠판이 좋긴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상을 받은 전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걸 접목하신 것 같고, 세종이 먼저 시작하고 2년 후에 대전도 시작을 했어요. 대전도 시작했어요. 학교별로 찾아가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화 되지 않나요? 학교 내에 혹은 관 내에 소수밖에 없어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다른 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그 학생들 다 모아서 수업하는, 그게 또 학점 인정이 되는, 그죠? 점수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수업 일정입니다. 초반 수업 일정 원래 3월 26일이면은 3월 26일? 오늘이 4월 2일이고요. 두 번째, 원래는 오늘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하고. 저쪽 제주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난 결항되는 걸 처음 만났어요. 태풍 오거나 뭐 좀 비바람이 많이 오거나 그럼 결항되지만은 봄에 바람 좀 분다고 비행기를 전체를 다 결항시키나 싶었어요. 거꾸로 이렇게 오는 소용돌이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그게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바람이 비행기를 눌러버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선생님이 9시 비행기인데 1시서부터 싹 다 결항이 됐고요.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가 7시 비행기로 오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청주공항에 내려가지고 바로 이리로 오면 되잖아요. 아침 비행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오후 비행기가 전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그날 못 떠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갇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휴강 공지 문자 이렇게 보내고요. 선생님 이제 9시에 공항 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자리를 못 하는 경우에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대기표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한 6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한 표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대기 순번이 3번이었는데 앞에 두 분이 그 사람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3번이었는데 저요 해가지고 얼른 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어디 해외는 그런 일 없겠죠. 국내 어디 갔다가 그렇게 결항되고 그러면은 기다리세요. 표가 나올 때까지. 요번에 한번 배웠고. 그래서 사실 어제는 제주도에 이 장비를 다 가지고 갔어요. 혹시라도 수업이 또 펑크가 나거나 또 그 바람이 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수업을 하려고요. 근데 다행히 날이 쨍쨍하고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벚꽃이 살짝 펴서 배 벚꽃 터널이 쭉 생겨요. 거기서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산신 것 같아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엔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4월 16일과 5월 14일 사이에 3주간의 휴강 기간이 있어요. 그때 보강 수업을 할 겁니다.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학교 측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그때 각 학교별로 중간고사, 일회고사가 겹치는 바람에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면 보충기라고 돼 있어요. 그때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7번 수업은 다 진행이 되고요. 날짜는 여러분들 공지 받은 대로 그 다음 주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이제 첫 회 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온라인, 그리고 다시 대면, 그리고 온라인 두 번, 마지막에 대면이에요. 근데 이것도 학교 세종 지역 안내 코로나 상황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올해 바뀐 게 학급수에서 25%인가에 30% 확진이 되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죠.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 전체에 30% 학생들이 전부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온라인 전환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캠강도 확진 학생이 우리가 지금 10명인데 3명 이상 나온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과목별인지 전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업 이수 조건. 자, 이건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린 총 7번 수업을 하고요.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21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3분의 2, 3분의 2 어렵게 나와서 14시간을 들으면 됩니다. 14시간.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다섯 번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 접속을 하면 됩니다. 물론 3시간씩 접속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어떤 날은 2시간만 하고 1시간, 1시간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 1시간이 다음 시간에 들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전체 시간 14시간이에요. 그걸 한 중반 정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근데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학교 학사 일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할 수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시간 계산을 해서 14시간 이상이 이슈가 되면은 됩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생기부 기록부에 어반 스케치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고 본인이 어떤 능동적인 참여를 했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써줄 겁니다. 결석 사유가 또 있죠. 그래서 공결 처리 조건이 있는데 복잡해요. 이게 현장 학습, 수학 여행, 영재 학교 입학식 상고 등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증명 서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럼 그 학교에서는 그거를 담당 선생님이 교육청에도 또 공문을 보내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공결 처리는. 근데 다만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확진 문자를 보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전에는 공문 처리를 했는데 지금 많이 나오나 봐요. 병원에서 오는 거라든가 보건소에서 오는 거 확진해가지고 일주일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문자로 옵니다. 그거 선생님 보내면 공격 처리가 됩니다. 한 번에 한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상고는 직계 전속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학여행 요즘 수학여행 안 가잖아요. 수학여행 철에 이 수업을 하지는 않고 현장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어. 코로나 확진 경우 서류 공문을 갖춰서 1회 인정을 합니다. 출석 인정 조건 50분 수업에서 20분 내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20분을 초과해버리면은 반을 거의 못 듣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결석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상황, 온라인 때 특히 접속 상황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그 준비를 사실 수업하기 전에 이제 하긴 하지만은 한 10분, 20분 오버가 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면 수업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시에 이렇게 다 와줬는데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근데 오다가 버스가 조금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 지하철은 없죠 아직. 아무튼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조금 늦게 들어왔다. 이 안에만 들어와 주면 되는 거겠고 또 선생님 수업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 늦게 들어와도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스케치 로드맵이라고 썼습니다. 글씨가 깨져서 나오는 거네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선생님이 9월 달이면 이게 2학기 때 수업인데 2학기 수업용으로 준비를 했다가 수강신청 인원 미달로 폐강됐어요.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목표가 있죠. 학습 목표. 학교 수업은 항상 이런 게 나와요. 수업 목표, 학습 목표 이런 거 해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자극시키는 스케치는 이해입니다.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그려내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투시 도법과 구도 이해는 혹시라도 입시 쪽에 관련된 학생들, 전공자 학생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에 관련된 좀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비전공 학생들은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 어반 스케치니까 세종 지역의 건축물을 그려보면 좋겠죠. 그러면 생기부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이게 2021년도 작년이고요. 작년 봄에 그린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사절지에다가 그때 중국 만년필 하나 이렇게 급해서 크게 한번 쭉 이렇게 드로잉을 했어요. 선생님 친구가 자료 사진을 줘가지고 그렸던 어반 스케치입니다. 자, 이제 어반 스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반 스케치란 일상의 시간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내가, 그날의 어떤 기록을 보통은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쓰기도 하고, 요즘은 블로그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인스타 이용해가지고, 나 오늘 뭐 먹었다, 어디 갔다, 뭐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어떤 일기의 어떤 개념인데, 어반 스케치는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림 안에다가, 그날 내가 기록하고 싶은 거, 혹은 그 주에 기억하고 싶은 거, 아니면 작년에 갔던 어딘가를 기록하고 싶은 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화 작품, 예술 작품과 달리 그림 안에다가 어떤 표식이라든지 뭐 기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그 그림에다 뭐 그런 거 많이 안 넣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액자도 하고, 이제 선생님 이제 미술 전공자니까 판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운영기에 이거는 한 칸씩 한 칸씩 밀리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섞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강 수업 때는 하나를 더 펴서 넣을 겁니다. 하나를 더 펴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 오늘 이걸 건데 이거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1.2시 사진을 어느 정도 하나씩 준비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첫 시간, 이게 오늘 지난주 시간이었다면은 3시간 동안 선생님 계속 떠들기만 할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어. 그죠? 다 갈 것 같아요. 쉬는 시간 딱 가고서. 저 급한 일 있어. 오늘 한 시간만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때 학교마다 이거 3주를 놓은 게 4학교마다 그 시험 기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3주를 이렇게 잡고 사는 것 같은데, 여건이 되면은 여러분들 같이 협의를 해서 시험 기간이 안 겹치는 주말 그때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표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료들,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반 스케치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는 방법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그릴 것인지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현장에서 그리는 거예요. 현장 스케치. 어반 스케치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채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니 사진 보고 그리면서 어반 스케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나는 어반을 보고 그리고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어반 스케치를 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 어반 스케치가 홍콩 어디선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조직이 있어요. 어반 스케쳐스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게 현장 스케치예요. 직접 현장에서 보고 그렸냐, 그 현장이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난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게 왜 중요하지? 그런데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중요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프랑스 가는데 비행기 값이 한 5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물론 조금 낮은 좌석 쓰면 좀 더 싸게 갈 수 있는데,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유럽에 가서 유럽의 현장의 큰 고대 건축물들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딱 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날의 어떤 감성도 적고 이야기도 적고 감정도 적고 가든 이야기를 다 적어서 사진을 찍죠. 그 건물 앞에서 이렇게 대고 찍어요. 그리고 인증샷 다 올려요. 그 사람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사진 보고 그리는 사람들은 인터넷 툭툭툭 해가지고 로마네? 이거 출력해가지고 바로 그리면 돼. 별로 비용이 들지 않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어그로를 끌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표현은 날 뒤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어반 스케치를 하지 않는다. 나는 오쌤의 어반 스케치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반 스케치다. 도시 드로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학생들 수업이 금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밤 수업이냐, 야간 수업인데 어디 야간에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우리 수업이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대면 수업 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 세종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야외 스케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수업하고 대면 수업이 두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 하나는 사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때쯤 되면 좀 코로나가 조금 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상황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더 안 좋았을 때 못하겠지만 괜찮다 그러면은 야외 스케치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밥도 좀 싸오고 그럼 좋잖아요. 자, 그렇게 그럼 자료 검색, 자료를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어딘가 놀러 가서 찍은 자료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 앞 동네에도 괜찮아요. 물론 집 앞 동창회 전부 다 아파트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놀이터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 상가 앞에 좀 재미난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걸 촬영해도 됩니다.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을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가 그릴 소재가 많으면 많으면 좋아요. 그런 것도 사실 없다나, 공부할 시간도 많고, 아니, 바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막 해서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활용하는데요. 선생님이 즐겨 찾는 데는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가 지금 한글 지원이 돼요. 선생님 처음 핀터레스트를 알았을 때는 한글 지원이 안 돼서 영어로 검색하고 해내 불편해 있었는데, 지금 한글 지원도 되고, 자료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여러분들, 검색 키워드만 잘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계속 그게 관련된 자료들이 뜹니다. 핀터레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자료 검색, 소재 정하고, 아이디어 구상하고, 그리기, 기록한다. 재료에 대한 부분을 소개할 건데요. A4, B4 사이즈의 스케치북 180g 이상 추천한다고 했는데, 사이즈는 그게 중간하지 않았나요? A4 정도 사이즈가 적당하고, 그게 좀 너무 크다 생각하면 그 반 사이즈, A5죠.
비포는 여러분 16절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도 그린 거고요. 그럼 하는 거는 다이소 가면 액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액자 크기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어디다 이제 연습장에다 껴놓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자기도 보기에도 너무 마음에 들어. 집안에다가 자기 방에 걸고 싶어. 근데 액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이즈도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액자 사이즈에 맞는 크기를 쓰는 겁니다. 다이소 보니까 그 46, 57 뭐 이런 식으로 인치로 나눠져 있던데 그 사이즈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액자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재료를 설명하면서 할까요? 근데 이 재료 설명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선생님 뭐 팔로 온 것 같아가지고 종이 이제 일단 종이 선생님 오늘 여러분한테 샘플 종이를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들을 나눠줘서 여러분 경험을 해보라고. 180g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쓰는 일반 연습지라든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썼던 도화지가 주로 180g짜리입니다. 근데 그 이상을 쓰라는 얘기는 얇으면은 좀 번져요. 그 종이 피로도도 크게 나가고.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컬러 머메이드지입니다. 이거 문방구 어디가나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종류로 파는 것 중에 제일 그래도 종이가 무거워요. 178g. 2g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2g 차이를 손으로 느낄 수는 없으니까요. 씁니다. 이 그람수의 어떤 그 기준은 원래 이 종이가 큰 전지예요. 이만한 큰 전지, 큰 종이겠죠. 그 한 장의 무게예요. 그거를 이제 막 그 크기를 재단에 잘랐다는 거죠. 컬러 머메이드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활용해 보고, 또 구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이소에 가면은 요게 있어요. 이게 천원짜리 A5 사이즈 종이도 수채용지입니다. 근데 이제 켈리용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살짝 예보다는 번져요. 약간 번지는 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살짝 속도감 있게 써야겠죠. 잉크를 쓰는 학생들은 라이너나 볼펜으로 그리는 학생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있고요. 또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캔손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종이 캔손지, 이탈리아 파브르노, 영국의 와트만지 그래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화선지, 장지 그런 게 있습니다. 화선지가 좀 얇고 장지라고 하는 게 조금 두꺼운 전통 한지예요. 그런 걸 써도 상관없는데 아직 선생님 그건 써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캔손지라고 했습니다. 1557이 그 종이 이름 명칭이에요. 얘는 몽발이라고 써있죠. 몽발지. 캔손 몽발지, 캔손 1557. 200g, 300g 차이예요. 아까 이건 두꺼운 종이, 조금 얇은 종이. 얘는 되게 매끄러워요. 그래서 매끄러운 그 느낌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이런 종이 이따 하나씩 다 나눠줄 테니까 자기 한번 만져보고서 나 이 종이가 좋은데요? 앞뒤 구분은 없어요. 제가 쓰고 싶습니다. 쓰는 겁니다. 질감 차이는 있는데 이건 큰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캔손지는. 그리고 300g 짜리는 종이가 두껍다 보니까 번지기 효과를 줄 때 종이가 잘 견뎌요. 얇은 종이들 180g 이하의 종이다가 물칠하고 번지기 탁 들어가면 종이가 쫙 울어 쭈글쭈글해져요. 근데 이런 종이들은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400g 짜리 500, 600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비싸요. 그래서 비추천이에요. 이게 몇 장짜리인가요? 300g 짜리 몇 장 들어있는 건가? 20장. 20장에 8,250원에 써있네요. 비싸다. 근데 이걸 선생님 살 때 1플러스 1이었어요. 그럼 4,000 얼마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샀던 것 같아요. 종이는 그렇게 한 네 가지 종류. 아, 그리고 켄트지.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 시간에 많이 쓰는 켄트지. 자, 이거는 B5 정도 될까? 8절지입니다. 8절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켄트지의 200g이에요. 21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종이입니다. 잉크 사용했을 때 살짝 번지는 감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 되니까 낙서하듯이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종이의 어떤 특성을 경험을 해보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종이. 아, 이 느낌이 가장 부드럽고 아니면 다른 나의 감성에, 인스타 감성에 딱 좋아요. 그런 종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다이소나, 문구점을 요즘 뭐라고 하죠?
문구센터 같은데 사마문구라든가 알파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 종이를 팔아요. 피그먼트 라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피그먼트 그러니까 알료 잉크 안 번지는 잉크, 염료 잉크는 번집니다. 염료와 안료의 차이는 프린터 이런 집에 있는 프린터들이 있을 거예요. CMYK로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빨강, 노란 그거는 염료 잉크예요. 물 닿으면 쫙 번져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검정색 잉크는 대부분 알료 잉크입니다. 검정색은 잘안 번져요. 우리 집건 검정색도 보이는데요? 번지는데요? 그러면은 염료 잉크가 들어간 프린터겠죠. 근데 대부분 프린터 블랙이 안 번지는데요. 라이너는 이런 겁니다. 시그 건안 갖고 왔나요? 자, 이런 펜으로 돼 있어서 여기 이제 뭐 0.1, 0.05서부터 이거 0.05, 0.1, 0.3, 0.8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앞에가 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마 그 사인펜, 여러분들 플러스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용도인데 플러스펜 같은 경우는 물에 닿으면 번져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채색을 염두에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 번지는 걸 쓰는 게 좋고요. 난 채색은 안 해. 그럼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라이너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네 자루인데 두 자루를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두 자루를 더 주고 9천 원인가 파는 것 같더라고요. 뭐 팔러 온 사람 같아 진짜. 요 세트가 되게 저렴하고 쓰기 좋은 부분이 있고요. 만년필, 카보닉 커트죠. 만년필. 이런 것부터 만년필. 집에 아빠들 갖고 있지 않나요? 아빠가 가진 만년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앞에 펜촉이 달려 있는 만년필. 그 안에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잉크 이렇게 껴서 쓰는 부분입니다. 오래오래 쓸수 있잖아요. 오늘 선생님 만년필 하나씩 지급을 할 겁니다. 선물. 제주도에서 갖고 온건 아니고요. 우리 집앞 다이소에서 다이소 한세 군데를 털었어요. 만년필을 그렇게 많이 안 갖다 놓더라고요. 별로 쓰는 사람이 없나 봐. 대표적인 다이소 만년필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이거? 다이소 만년필. 라미 사파리라는 만년필이 있어요. 라미 사파리. 그거를 그대로 콜라보했어요. 뺏겼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영상에 뺏겼어. 이런 말 들은 것보다는 라미 거를 콜라보해서, 물론 이제 라미인데 허락받고 콜라보한 것 같진 않아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라미 사파리가 한 3, 4만 원대 하거든요. 1,000원이야. 중국의 기술은 참 대단해. 이 3만 원짜리를 어떻게 1,000원에 만들어낼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편청은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카트리지 형식이 컨버터를 넣었군요, 얘는. 라미 컨버터의 특징이 빨간색이거든요. 그것도 카피를 했어. 대단한 중국이에요. 만년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제 람비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 만년필은 잉크를 여기에 피스톤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만큼 전체가 다 잉크예요. 그래서 좀 오래오래 쓰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거 씁니다.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비싸진 않습니다. 다한 2, 3만 원이 정도 되고요. 비싸진 않는데 이제 아빠들 쓰는 만년필은 비싸요. 나 학교에서 어반스케치 해야 되는데 아빠 만년필 빌려주세요. 그래서 가져가면은 큰일 납니다. 비싼 만년필도 있거든요. 그런 고가 만년필보다는 스케치용으로는 저가 만년필이 좋고, 아까 얘기한 그 머메이드지가 종이가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 이렇게 스케치하다 보면 그 앞에 니 펜촉이 금방 닳습니다. 그래서 고가 만년필로 드로잉 하기보다는 저가 만년필, 오늘 당장 잃어버려도 나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는 그런 만년필 쓰는 게 좋아요. 또뭐 있나요? 연필 또는 샤프. 이건 다 갖고 있잖아. 연필이나 샤프. 연필 쓰는 거는 좀 불편하다는 친구들은 샤프 써도 되고요. 샤프 펜을 갖고 왔냐? 추천하는 샤프는, 이것도 다이소 건가? 아, 이건 다이소 거 아니구나. 연필 심이 들어가는 이런 샤프 펜이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두꺼운 거 들어가는 거. 이게 1.2mm인가요? 1.2mm인가 그런 거. 연필 심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 0.5, 0.3 얘네들은 종이를 파여요. 종이를 파헤쳐서 나중에 그 부분에 물감이 맺히거나 다른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샤프펜보다는 좀 두꺼운 연필 샤프펜이라든가 미술하는 학생들 이거 많이 쓸 겁니다. 톰보 연필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하도 연필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 스케치를 할 친구들은 근데 나는 연필 스케치 안 해요 하는 친구들은 굳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몇 시간 몇 분 했나 해가지고요. 미니 팔레트 워터브러쉬 134인펜인데 미니 팔레트는 전공하는 학생들은 큰 팔레트 쓰죠. 32세, 뭐 요즘 60세 칸, 60칸짜리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 어반 스케치 해야 하는데 그렇게 큰 거 쓰진 않아도 돼요. 비전공 학생들은 그거 사려면은 그거 샀다가 또 물감 사야지, 붓 사야지 많이 들어가요. 간편하게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어디냐, 문교 고체형 틴 케이스. 이게 10x10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뻐요. 아우,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핑크색도 있던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팔레트고, 여기 이제 물감 칸이에요. 이게 이제 틴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물감 짜가지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쓰던 거, TT 물감 같은 거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좀 짜가지고 다 넣는 거예요. 뭐 하나 짜놨네. 이런 식으로. 여기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붓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는 거고, 야외에서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이제, 손가락도 넣을 수 있는 핸드폰 그, 버티대처럼 이렇게 손가락 넣을 수 있는 거죠. 딱 넣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세 나오잖아.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부분입니다. 워터브러쉬는,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워터브러쉬예요. 근데 펜텔에서 나오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 한 9,000원 정도예요. 중국은 그걸 1,000원에 만들었어요. 중국 예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좀 저렴한 가성비 좋은 걸 쓰자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꾹 짜면은, 물이, 여기 물 떨어지면 안 되죠. 물이 나옵니다. 물을 많이 안 넣어놔서, 아무튼 물이 나와서 싸서 씁니다. 물통이 없이도 그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나는 그래도 조금 고급진 재료로 좀 써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윈저 앤 뉴튼에서 나온 필드형 팔레트가 있습니다. 윈저하고 뉴튼이 같이 회사를 합작해서 만든 윈저 앤 뉴튼이라는 미술 전문 도구 만드는 회사예요. 물감 회사예요. 이거 전에 세일해가지고 하나에 3만원씩 팔았는데, 3만문고에서 세일이 끝났어요. 10만원이 넘어요. 조금 추천하기, 그때 한 3만원 할 때는 학생들한테 추천했거든요. 이건 이제 물통 이제 어디다 딱 이렇게 펼쳐놓고 돗자리 깔고서 뭐 그리겠죠. 물통에 딱 놓고. 이게 이제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쪽에 물감 섞는 팔레트, 이쪽에도 물감 섞는 팔레트. 이건 붓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여학생들 그 눈썹 그리는 거 아니에요? 화장하는 거. 근데 그게 들어있어. 이걸로 이제 여기도 손가락 어디 있어? 여기도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는 거죠. 이게 고체 물감입니다. 고체 물감 천연 스펀지. 고체 물감 이렇게 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런 정도. 한 번도 써본 적은, 한번 사용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학생들한테 소개용으로 하는 거고, 물 담아갈 때 여기다가 물 담아가서 쓰는 건데, 물통 여기도 팔레트처럼 돼 있어요. 물통. 목마를 때 먹을 정도 양은 아니고, 그냥. 그럼 이제 종이하고 얘만 있어 들고 다녀도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참 잘 만들어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뚜껑까지 딱 닫아서. 윈저 앤 뉴턴에서 나온 필드형 팔레트입니다. 야외 팔레트. 간지나죠? 세일할 때 샀어야 되는데, 이거를 10만원 주고 이거 사는데 참 안 사. 10만원이면. 3만원일 때도 엄청 고민했어요. 이딴 걸 3만원 주고 사야 돼?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아주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는 팔레트가 있습니다. 이게 비즈공의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500원이에요. 케이스 500원. 딱 열면은 칸이 8칸이 들어있어요. 8칸에다가 자기가 짜고 쓰고 싶은 색깔 8개를 짜는 거예요. 8색만 쓰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를 더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16색을 짜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고, 필통에 넣고 다녀도 되고. 그렇죠? 500원. 전 더 많은 색깔이 필요한데요. 500원짜리 다 더 투자해가지고 쫙 갖고 다녀도 되겠죠. 선생님은 이걸 많이 씁니다. 선생님 그 어반 스케치 영상에도 보면 이걸로 그리는 것들 많이 있어요. 일부러 이걸로 그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불편해, 저거. 제일 좋은 거는 전공 학생들이 쓰는 팔레트입니다. 여기, 전공자들이 제대로 많이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화장실하고 교실만 이용해야지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래요. 전공 학생 거를 살짝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미젤로에서 나온 거네요. 미젤로에서 나온 방탄 소재로 만들었던 팔레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책을 좀 많이 짜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는 이 친구는 이제 틴케이스로 추가 색깔도 짜놨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우리 철로 돼 있는 여기 이제 전통 팔레트죠. 여러분들 많이 썼을 것 같은 이런 팔레트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손가락도 낄 수 있고. 선생님 여기 무슨 정도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손가락 끼는 정도입니다. 들고 야외 스케치용으로 그리는 거죠. 저런 거는 책상용이겠고요. 근데 선생님도 이거 한 번도 이렇게 껴본 적이 없어요. 아파요. 여기 이제 물감을 짜면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벼운데 30세기 물감이 짜지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거 병나요. 이렇게 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들고 하죠. 근데 계속 이렇게 이 회사는 이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다 했죠. 워터브러쉬. 이런 종류의 워터브러쉬가 있다라는 거. 촬영용 스마트폰에 타블렛 여러분 다 갖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대전을 그리는 사람들 대전 어반 스케치. 각 지역마다 어반 스케치 동호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속해 있는 대전 어반 스케치 동호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시 같이 하고 그림 대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데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선생님 첫 회 때는 이거 확대도 되는구나. 확대가 돼. 오. 첫 회 때는 여러분들 작품을 모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아마 오쌤의 아니 캠공 어반 스케치 작품 전시 영상 찾아보면은 첫 회 때 학생들 작품 전시장 온라인 전시를 하는 거예요. 최종 교육청 로비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된대요. 그거는. 왜냐면 그럼 다른 강좌들도 뭐 요청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학교 전시는 최종 교육청 로비 돼요. 렌탈 임대가 되는데 캠공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인터넷에다가 유튜브 활용해서 여러분들 전시 영상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전시 데이터 다 보내주니까 본인이 올리고 싶은 데다가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재료를 스케치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시 작품인가? 선생님 그 필통 안에 들어있는 스케치가 어반 스케치가 꼭 도시를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카페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먹는 커피하고 그 디저트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어반 작가는 계속 그 먹는 것만 그려요. 먹는 것만 그리는. 그래서 선생님 한 번 이렇게 필통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그려봤어요. 무작위로 쫙 펼쳐놓고 그린 건 아니고요. 놓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다 의도적으로 색깔 배치를 해야죠. 어차피 그림인데 그림 그려놨을 때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다 의도적인 나름 배치를 해서 그린 거고요. 온라인 수업 준비물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4월 9일 날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을 할 겁니다. 구글 클래스가 훨씬 더 화질은 좋은데 그건 학교 계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교 관계자가 아니라서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데 줌의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다 해봤자 좀 40분마다 잘려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학교 계정으로 가면 안 잘려요. 근데 선생님처럼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잘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결제를 하는 거예요. 위로 결제를 하면 안 잘려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세 번이 있는데 그 세 번이 한 달에 몰아져 있지 않고 4월달에 한 번, 5월달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는 끊어지지 않게끔 할 계획이고요. 4월달 거는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그거 한번 결제 안 하면 여러분들 만년필 하나씩 더 나눠줄 수 있거든요. 40분씩 잘라지는 것을 감수하고 만년필 하나씩 더 득템을 할 것이냐. 일단 중간에 자르는 건 나는 너무 싫어요. 중간에 드라마보다 중간에 선전 나오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쭉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주문을 할 때는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그런 재료들이 있으면 되고요. 자료 사진은 여러분들이 편하는 게 학교 건물, 아파트, 놀이터, 뭐 도시건축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쓰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꼭 건물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피자만 그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디저트 좋아하는 친구는 디저트만 그려도 되는 거고요. 난 로봇을 좋아하는데요. 피규어를 그려도 되는 건 없습니다. 어반 스케치지만은 어떤 걸 드로잉해도 된다는 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의미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담고 싶은 의미. 그렇습니다. 최종 특별자치시 그 세종 시청이에요. 선생님 처음 수업할 때 그래도 세종의 랜드마크는 그려봐야 되지 않겠어? 해서 세종의 의미 있는 건물에서 처음 선정한 게 이 세종시청이에요. 항해하는 배를 모티브로 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죠. 멋있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 이 건물 자체 그리기가 어려워. 창문도 너무 많고 학생들한테 시켰는데 학생들 막 멘붕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연필 스케치로 오늘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요새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거. 우리 동네에 여기 조그만한 슈퍼 있어요. 슈퍼. 지금은 사라졌는데. 자, 여기 자판기도 있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기 수월한 거. 채색까지 하면 이렇습니다. 종이는 아까 설명한 컬러 머메이드지. 2,000원, 2,300원짜리 겁니다. 여행 사진도 괜찮습니다. 제주도 마라도예요. 마라도. 매주 제주도 가니까 매주 여행 가는 기분도 할것 같죠? 아니에요. 출퇴근이 쉽지 않아요. 새벽까지 6시 반에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서 내려서 빠르게 수업 시간에 맞춰서 교실 들어가야 되고 퇴근할 땐 깜깜해요. 제주도를 그게 경험을 하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방학 때라든가 휴가 때나 중학교 때 특히 지금 고등학교 때는 여행 가기 힘들죠. 어딘가에서 봤던 그걸 마라도 성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하고요. 영화도 있어요. 4월 13일 날, 뭐죠? 해리포터 후속 이야기 그 있잖아요. 그, 덤블도어. 덤블도어 불사조 얘기 영화 개봉한다던데요. 관심 없구나. 영화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명 깊어요. 아, 저 영화는 내가 기록을 하고 싶다 할 때, 영화 속 이야기. 이거는, 이거, 그죠? 마틸다하고 같이 연기했던 내용이랑 배우하고, 아역만 바뀌었어요. 이 매 자연의 매와 이 소년이 서로 이제 이렇게 교감해 가서 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오두막집이에요. 그 다친 매를 훈련시키는 때 사용했던 매예요. 잠깐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오두막집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번 그려봐야겠다 생각해서 영화를 캡처했어요. 그 화면만. 그래서 그린 겁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매 훈련시키려고. 이것도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캠공 들어가면은 온라인 이제 접속하면은 처음에 이 화면에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온라인 수업 때 하는 내용은 모두 다 기록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볼수 있게끔 하고요. 미리 영상을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영상. 여기 이제 여러분 접속하면 요게 요 화면을 띄워놓을 겁니다. 그래서 줌 접속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열치 땡 하면은 선생님 얼굴 켜지면서 카메라 켜집니다. 다 해봤다 하니까 다 알죠. 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따로 보내주겠습니다. 접속할 때 오디오 비디오 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있고 컴퓨터로 접속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간혹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친구들은 이 3시간 수업이잖아요. 휴대폰 배터리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휴대폰 뜨거워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하는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선생님 그 온라인 수업 3시간이 풀타임으로 다 접속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도 되는 거죠. 아, 원래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좀 착착 올라와 줘야 영상은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0시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그날 할것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동영상 시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부분이에요. 그때는 잘 끊어도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와서 20분 접속하고, 여기는 개인 실습이기 때문에 접속을 끊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질문 있을 때뭐 접속 들어와서 얼른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해도 되는 부분이고, 혹은 이제 이때 선생님이 시범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 해도 됩니다.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보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시간에 다시 12시 20분까지 접속해서 채팅창에 이름 쳐주면은 출석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그림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대강 온라인 수업 3시간 그렇게 합니다. 저 접속해서 뭘할 것인지 하고, 이미 올려져 있는 채널 영상을 보거나, 선생님 시범 영상을 보거나, 실습하고 마지막 시간에 다 같이 보는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줌으로 아무리 좋게 영상을 송출을 해도 줌에서 한번 걸러져요. 선생님 이게 지금 1920, 아니 1093, 4K까지 촬영이 되긴 해요. 근데 줌을 한번 거치면은 720으로 확 줄어요. HD로 확 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화면을 키워도 멍멍하더라고요. 선생님 나가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선명하게 나가지만은 그렇습니다. 온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구글 클래스가 선명한데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제 오후 수업인데 여러분 오후 수업은 개설되지 않아가지고요. 얘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 똑같습니다. 대면 수업 때랑 준비한 사진 중에 소재 정하고
수시도법 영상을 하면서 연필 스케치하고, 연필 스케치를 안 하는 친구들은 펜 스케치만 하면 되고요. 작품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시 작품 몇 개 볼게요. 1점 투시라는 거는 소실점이 하나입니다. 바라보는 쪽이 하나예요. 여기 하나, 여기 다 1점 투시. 그래서, 요런 정면, 보통 건물 같은 걸 볼 때 정면에서 바라보면 1점 투시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전주에 있는 모카 우체국입니다. 첫 시간에 항상 했던 건데. 자, 2점 투시는, 이것도 1점 투시구나. 정면이긴 한데, 약간 옆에서 바라봅니다. 이쪽 면에 살짝 보일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2점 투시가 나오겠네요. 근데 소실점 하나로 잡습니다. 그냥. 다 반듯하게 그리고 한쪽만 살짝 투시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지죠. 이것도 1점 투시로 봅니다. 소실점, 모아지는 쪽, 좁아지는 쪽이 하나. 채색까지 가면 열었습니다. 자, 2점 투시.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거 사나고 알아요? 3D 펜. 사나고 카페입니다. 유튜버인데 워낙 잘 돼가지고 이제 이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자, 왜 2점 투시예요? 이쪽으로 소실점 하나, 저쪽으로 소실점 하나. 2점 투시. 소실점 두 개. 그러니까 건물을 찍을 때 정면에 찍지 않고 약간 옆에서 찍으면 대부분 다 2점 투시가 나옵니다. 장점은 입체감 있게 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면을 그리기. 한쪽 면을 어떻게 잡아서 입체감 있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점 투시를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스케치는 2점 투시일 겁니다. 소재를 정확을 할 때. 또 어떤 건물은 정면이 되게 이쁜 건물들이 있어요. 어떤 소재는 정면이 되게 이쁜 부분이 있고. 그런 거는 1점 투시를 잡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3점 투시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3점 투시는 소실점이 3개입니다. 저쪽으로도 소실점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있고, 가운데도 하나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있던 정면인데. 정면인데 그릴 때 정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눈 옆에 이렇게 하면 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도 내 손이 보여요. 그 부분까지 다 그려내는 겁니다. 그럼 2점 투시가 돼요. 3점 투시야. 3점 투시가 되는 거죠. 혹은 높은 건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봐도 3점 투시가 보여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풍경을 그려도 3점 투시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만 난 그런 조망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3점 투시도 괜찮습니다. 3점 투시만 있냐? 4점 투시가 있어요. 솔직히 이번엔 4개예요. 높은 건물을 위로 바라다보면 3점 투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높은 건물을 위로 바라다보면서 3점 투시 그리면서 양옆을 다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점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두 개, 세 개, 가운데까지 4점 투시가 나옵니다. 소실점이 4개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서 건물을 쳐다본 거예요. 분명히 여기 정면만 보이는데 이쪽은 저쪽 부분이고 이쪽은 지금 저쪽 면인 거예요. 그까지 그립니다. 그래서 4점 투시가 만들어집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하는 학생들은 배경을 4점 투시로 많이 표현을 하죠. 채색한 건 없네? 채색은 안 했네. 채색은 안 했습니다. 그 외에 5점, 6점 투시가 있습니다. 5점 투시는 솔직히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를 그리면서 뒤에도 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6점 투시는요. 6점 투시는 어안 렌즈 생각하면 됩니다. 물고기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그럼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6점 투시. 뭐, 3점 투시 두 개가 합쳐진 6점 투시예요. 앞뒤가 다 보여지는, 그려지는 부분으로.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이 되는 부분이지, 우리 어반 스케치에서는 사용하지는 않는데, 자료 소개는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도 강사 소개가 있네요. 선생님은, 한국미술협회, 대전미술협회, 이건 별로 의미 없고요. 한남회화전, 선생님은 한남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남대 동문들하고 모여서 전시를 하는 그런 데 소개 있고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장 실기 지도 강사 지금 3년, 4년 차 하고 있네요. 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예고, 세종예고 미술과 실기 지도 강사를 역임을 했고, 대전예고는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세종예고는 재작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없어. 이게 왜냐면 이 양력 만들 때 제주도는 안 나가고 있을 때예요. 지금 현재 제주도 애월고등학교 미술과에 출강 중에 있고요. 저쪽 고운동 쪽이 어디 가면은 해양 그 교통안전공단이 있더라고요. 거기 포스터 할 때 심사위원도 한 적이 있어요. 참 많이 불러다녔네. 기타 등등.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여러분들 수업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기가 다 종료되고 나서는 전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버스 공동교육과정 캠공 어반스케치, 세종 어반스케치 이렇게 하면 생각나고요. 여러분들 처음 받았던 그 책자, QR코드 찍어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도 지금 아마 두 개인가 올려져 있어요.
이 말을 똑같이 하는 말을 두 번, 물론 내용은 좀 다르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작, 선생님의 대표작. 삼점투시, 위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쪽 동네에서부터 동네까지 다 보이게 그린 거죠. 산에 올라가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갖고 와서 그렸어요. 사진 찍어갖고 와서 집에 실내에서 크게 확대되나? 어우, 구석구석 아주 내가 그릴 수 있는 공간은 다 찾아 그려서 약 45일 정도 그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림만 그릴 때라. 우리 집이 어디냐면은 보이나요? 여기 여기인데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안에 거북선을 그려놨습니다. 재미로. 어디다 그려놨어? 거북선이 있습니다. 자. 건물 안에. 숨은 그림 찾기예요. 학생이에요. 지금 이게 대전역에서 전시 중인데 애들한테 거북선 찾는 학생한테 선물 줄게요 했더니 막 다들 막 못 찾아서 누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림 동그라미 쳐놨어요. 누구나 찾을 수 있게. 액자 유리에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거는 사라졌는데 어디 갔어요? 그 버스표 파는 그런 노점 같은 그런데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 선생님은 채색을 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극장인데 극장 건물을 허물었더라고요. 허물었는데 그 옆에 벽면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허물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가가지고 그 옆에 벽면을 찍었어요. 그걸 그린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펜화 작업할 때인 거예요. 어반 스케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펜화 작업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지사입니다. 직지사. 어디 있더라 이게? 김천에 있는 직지사. 500년 된 소나무가 쫙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병 들어가서 얘를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아깝죠. 독도입니다. 10월 25일인가요? 독도의 날.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린 독도예요. 독도. 서도. 동도, 서도는 안 했는데, 동도에서 바라보면 서도겠죠. 대호 서점입니다. 선생님 즐겨 그리는 서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죠, 그게? 서울에, 무슨 동이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 동네에 있는 대호 서점. 인터넷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음식 그리는 거. 이건 초밥. 누가 사진을 올려준 거 놓고서 그린 겁니다. 동호회 미션이었어요. 푸드어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그랬던 음식이고요. 이게 아까 그 A5 사이즈 작은 종이에다 그린 화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겠구나. 그리고 소소루라는 카페예요. 1.2시죠. 정면에서 바라본 1.2시. 1.2시는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이제 2.2시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3.2시라고도 보이는데 2.2시고 선생님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별 내용도 없는데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어디였다? 청량리 무슨 주택이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람 살고 있는 집이래요. 근데 문을 열면 바로 지붕인데 저 뒤쪽으로 계단이 있더라고요. 살짝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는 아마 테라스처럼 딱 열면은 전망 볼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는데 좀 낡은 집입니다. 외국이에요. 정확히 지명을 잘 모르겠어요. 파리 어디라고 했는데요. 물론 선생님 직접 간 건 아니고 사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 파리에 가가지고 현장을 그린 사람이 볼 때는 참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비용 들여서 갔는데 이 사람은 사진 보고 그렸으니 유럽의 그런 작업이에요. 이거는 런던입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래요. 그 앞에 사람들 되게 많대요. 또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사진 보고 그 사람을 좀 위주로 그려보고 싶어서 그랬던 작업입니다. 팔절지를 반으로 잘랐어요. 괜히 잘랐어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러면 선생님 지금 나가고 있는 제주도인가요? 거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등대 역시 팔절을 반으로 잘랐고 종이는 와트만지입니다. 되게 두꺼운 종이에요. 그런데 좀 울었죠.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세종예술고등학교입니다. 세종예고. 밤에 야간 작업할 때 밤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 보고 그린 거죠. 검은색 종이에다가 흑지에다가 흰색 잉크로 그린 거예요. 디펜 이용해가지고. 그럼 이제 야경 표현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용원 혹은 이발소라고 불리는데 요즘은 이런 데 없죠. 남한산에 가본 적 있어요? 이발소 가서 우리 깎고 본적 없죠.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갔던 데거든요. 여기 이발소 사장님이 50년이 됐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갔던 데예요. 그 이발소 그 사장님한테 드리려고 그린 그림인데 아직 못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차입니다. 여러분들 아빠 차 타잖아요. 아빠 뒷자리 탈때 내가 그려줄게. 그렇게 되네요. 근데 그렇게 그렸을까요? 카메라 사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어서. 요즘은 이제 카메라 휴대폰에 광각 기능이 있잖아요. 뒷자리에서 찍어도 이렇게 넓게 나와요. 그걸 보고 그린 겁니다. 카메라가 참 좋아졌어요. 마이크가 되는군요. 아제르바이젠? 바쿠? 잘 모르겠어. 바쿠가 나라 이름인지, 아제르바이젠이 나라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인데, 원래 사진은 요만큼인데, 종이를 이렇게 보니까, 하늘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A4 용지, 그 사이즈입니다. 여기다 물칠을 다 하고 나서, 파란색 확 넣고 해서 번지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린 거죠. 그죠? 여백을 활용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나무 숲이에요. 원래 대나무가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한이 정도 될 건데, 좀 길게 늘려서 그려봤습니다. 표현을. 자, 경주입니다. 경주. 또제 사진을 보고 그린 경주의 어떤 골목길. 골목길도 되게 좋은 소재예요. 이런 거 하나 넘어뜨리는 거 재밌지 않나요? 의자 놓고. 여기 있는 내 자리니까 주차하지 말라고 한것 같아요. 주차하면 넘어질 줄 알아. 그런 어떤 경고의 의미인 거죠. 선생님 생각에. 자, 이런 느낌도 재미있고요. 대우서점을 1년 후에 다시 그렸습니다. 조금 실력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아까 그 대우서점보다 더 정밀해졌죠. 근데 이런 건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양합니다. 조금 가볍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추천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그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낙서 형식으로 하는 게 좋지. 선생님처럼 막 저런 저걸로 가면은 너무 편한 개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요 설명이 끝났고요. 쉬는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 시간 이용해서 선생님 재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자료가 있으면은 그걸 보고 그리는 거고요. 자료가 없으면은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올리는 거 있죠?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필, 그 임의의 프로필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뭐죠? 카톡 단톡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카톡 그렇게 단톡방을 만들면은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름, 실명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러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는 부분이겠고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할 때 처음에 접속하고 나서 5분간은 영상을 켜야 됩니다. 비디오를 켜서 본인 확인을 하는데 그때 절대 영상 캡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년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서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서로 다 이렇게 16년, 17년 살면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상 캡처해가지고 뭘 그걸 뭐 악용하는 건 아닌데 이제 자기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중학교 때얘 알지 않았어? 그럼 그 친구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얼굴이 캡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다막 아침 10시에 막 화장도 다 하고 꾸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캡처 당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때 영상 기록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기록하지 말고 캡처도 안 되고.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도 프로필을 바꿀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 오버했어요. 선생님 조금 오버했어요.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선생님 다녀오고 선생님 재료 등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여기까지. 잘 됐나요?